바야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이 온전히 떠맡기에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거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요양부터 보육까지 통합 관리하는 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번에 다녀온 현장은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일종의 돌봄선도 플랫폼인데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과거 민간이 운영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비리나 횡령, 또 인권침해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공공이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맡아 운영하면 고용과 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서울과 대구, 경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